올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습니까?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경기 바다는 어떨까요? 멀리 가지 않고도 천혜의 자연 환경을 볼수 있는 것은 물론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가득한데요. 경기 바다의 다양한 매력을 담아왔습니다. 시흥시의 서남쪽 해변에 위치한 섬 오이도. 만조 때는 출렁이는 바다를, 썰물 때는 살아 움직이는 바다 생물들을 볼수 있고, 저녁엔 아름다운 낙조를 만날 수 있는 지역 명소입니다. 수도권에 위치해 부담 없이 오고 갈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서울 가까이에서 근교에서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싱싱한 이게 해도 볼수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이도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빨간 등대 앞엔 바다 자판기가 있습니다. 필름 카메라와 바다 비누, 조갑이 사진꽂이, 자개 선캐처, 조갑이 무드 등등 다양한 체험 꾸러미를 살수 있습니다. 체험 꾸러미를 들고 등대 안에 위치한 공방으로 가면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등대를 보러 왔다가 이런 체험하는 공간이 있어서 한번 체험해 보려고 왔습니다. 두께들이 색도 다양하고 예뻐서 색다른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평택에 위치한 한국 근현대 음악관에선 경기 바다를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여행과 음식, 캠핑 전문가들이 경기 바다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소개하는 스토리텔링 형식. 여행을 특별하게 즐기는 법과 바다 사진 잘 찍는 법을 나누고 가수 공연과 현장 퀴즈쇼도 진행됐습니다. 하루 일정으로 다녀올 수 있는 경기 바다가 아름다운 풍경과 다양한 즐길거리로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